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아, 배압토를 주문하고자 하는 분들, 문의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살려주세요. 솔직히 배압토 파는 게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섞는 것도 그렇고 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 힘은 들어요. 감사하는 한데 무서워요. 감사하긴 한데 진짜로 주문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고마운데 이게 배합토를 판매하는 게 솔직히 별로 판매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제 원래 영상을 배합토 영상을 올렸던 건 판매하고 싶은 뜻이 아니었고 이제 이런 종류의 배합토도 씁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런저런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궁금해 주셔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곳을 다 저희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솔직히 저희 배합토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식물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혹은 내가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내가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혹은 내가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맞는 배합토 아닌 배합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배합토가 무조건 좋아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저희 배합토가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 저기 거 다 써보시라고. 우리 것도 써보고 남의 집 것도 써보고, 단 이제 뭐 어디 일반 꽃집, 그러니까 다육식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구매하지 마시고 전문으로 하는 곳 중에 조금 오래되고 규모가 있는 곳들, 얼마 안 된 곳이나 규모가 작은 곳들 말고 좀 오래되고 규모가 있는 곳들에서는 조금씩 다 사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가 나에게 맞을 때 이거 아 이거구나 해서 그걸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어떤 걸 봐야 아, 이 흙이 나에게 맞는구나, 우리 환경에 내 식물에 이 흙이 맞는구나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배합토를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자재와 비율을 수없이 바꿔보다가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식물의 잔뿌리예요. 다육식물은 특히나 잔뿌리가 활발하게 나줘야 좋습니다. 그래야 병충해도 덜 하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커요. 나중에 물도 예쁘게 들고요. 오랫동안 늙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식물이 우리 배합토, 저희 배합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식물이 뽑아봤을 때 이런 뿌리 상태라면 그 배합토는 쓰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얘는, 요거는 한 달 좀 넘게, 4월 중에 분갈이를 한 것 같아요. 이 화분에 앉힌 게 그 정도 된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혹시, 요것만 봐서는 혹시 못 믿으시는 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요것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5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제가 이 화분에 심은 겁니다. 두 개를 뽑아 보여드릴게요. 뽑아서 어떤 뿌리 상태가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요. 뽑아볼게요. 뭐 잘 뽑혀요. 일단 이거 중요하고요. 잘 뽑히는 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활착은 잘 돼 있지만 흙이 굳지 않아야 이렇게 쑥쑥 올라오거든요. 털어줬을 때. 자.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가까이서 하얀색 잔뿌리들이 엄청나게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잘 보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굵은 뿌리에서 제가 분갈이 할 때 굳이 굵은 뿌리 자르지 마셔라, 활착만 더뎌진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굵은 뿌리가 건강할 때 굵은 뿌리 살려 심으면 이렇게 빨리 잔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흙도 잘 맞았고 뿌리 활착도 빨랐던 거예요. 이런 뿌리 상태라면 내가 식물을 심어놨던 걸 한 달, 두 달 지나서 뽑았는데 이런 상태다. 물론 뽑으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분갈이했을 때 봤더니 이런 상태다. 그럼 그 흙은 나한테 맞는 흙이에요.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얘 한번 뽑아볼까요? 자,
얘도 얘는 제가 저면 건수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흙이 좀 젖어 있는데 얘도 딱 한 달 됐거든요. 하얀색 잔뿌리들 보이시죠? 이 잔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잔뿌리가 잘 나야, 많이 나야, 활발하게 나야 그래야 그 흙이 좋은 흙인 거예요.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로만 나한테 맞는 흙을 찾으세요 뭐 하면 뭐예요? 뭐가 맞는 흙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쵸? 내가 식물을 심었다가 뽑았을 때 이런 모습의 뿌리가 이렇게 나고 있다면 그 흙은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활착된 뿌리가 아까 보시면 한 달 좀 넘어가면 바로 저렇게 아까 멀로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엄청나죠?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배합토 저희 거 쓰셔도 좋고요. 주문 주셔도 좋고요. 다른 데 거 쓰셔도 좋아요. 어디 걸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뿌리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배합토를 찾으셔야 오랫동안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